66페이지. 이두개 나옵니다. 두 개. 양이 좀 되는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양이 좀 됩니다. 일단 먼저 총칙편부터 총칙편부터 볼게요. 일단 용어 정의를 저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데 거기부터 반드시 정리됩니다. 정리. 용어 정의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간 임대 사업에서 민간 임대 사업에서 민간 임대 주택 이런 것을 이제 옥수수 건설을 또는 매입 등해서 이제 사업하겠다. 민간 임대를 위한 어떤 주택이다 랍니다. 주택들만 가지고 임대한다가 원칙인데 주택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가 이제 또 나옵니다. 했어요. 우리 준주택. 요 준주택들 가운데서 딴건안 됩니다. 요 가운데서 보시면 오피스텔만 할 수가 있다 랍니다. 단 이때 보시면 요것들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갖추어라 랍니다. 또 기타 각종 어떤 입식 부엌 기능과 욕실과 화장실 이것을 같이 갖추어서 이제 돼야 이제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다가구죠. 다가구 요 다가구 주택 요것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거주하는 어떤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 형태일 때 보시면 이것도 가능하다 할 겁니다. 또요. 자, 타인의 토지입니다. A라는 토지 위에 요것을 임대한다.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장기 임대해서 요 위에 주택을 건설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대하는 형태 이것도 가능하다 해서요. 이 토지를 임대를 해서 주택 건설해서 이제 임대하는 사업 이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기간 임대해서 건물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항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단지로서 건설해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기도 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건설 또 매입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십시오. 건설했던 건설 임대의 목적, 임대를 위한 목적에서 건설하는 것을 말하고 매입은요. 어떤 매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건물을 이제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근데 요 목적 보시면 처음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용 검사 받을 때까지 미분양이 되어서 이것도 임대로 해도 이것도 건설인데 포함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입과 건설을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또 건설 매입 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있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어떤 주택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또세 번째 보시면 단기 요 단기 민간 임대 주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니까 어떤 임대 사업자가 공적인 지원, 각종 어떤 토지나 어떤 자금 등의 각종 어떤 공적인 지원 사전에 알 필요 없으면 이거 지원받아서 8년 이상 임대를 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적인 지원을 받으면 임대 조건, 임차인 모집, 또요 임대료 결정입니다. 임대료 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공적인 제한 받는다. 그래서 임대료 결정할 때 보시면 어떤 법적인 어떤 제한 받으면서 임대하는 것을 어떤 말한다랍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은요, 임대 사업자가 자, 공공지원이 아니야. 아니면 불구하고도 이제 8년 이상 임대하신다 할때다 장기 일반 이렇게 봐서 여기 준해서 혜택을 또좀 줍니다. 단기 일반은요, 단기 민간 요것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그냥 4년 이상 임대하겠다. 보통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지원 받으면 8년 이상 임대할 것이고, 각종 어떤 임차인 모집과 임대 결정을 마음대로 못한다. 법적인 제한 받는다. 장기 일반은요, 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데 불구하고도 8년 이상 임대하시겠다 할때 여기 포함되고요. 4년 하겠다면 다 단기 민간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을 통과하시고 그 밑에 5번 상이죠. 5번 상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란 누구냐 하면요, 임대할 목적입니다. 임대 목적, 임대의 사업을 할 목적에서 한 개입니다. 한 개. 1호 이상의 주택을 취득, 건설 또는 매입 다 포함합니다. 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개 이상만 있으면 된다.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죠.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이세요. 관리업이 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이것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에서 나눠서 두 가지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두 가지 임대, 주택 형태가 딱 나옵니다. 자, 이건요. 주택의 건물 소유자로부터 자기는요. 이것을 임차합니다. 임차에서 임대사 관리업자 본인의 전적인 어떤 책임을 투입해서 이것을 다시 전대하는 형태의 바로 사업형 임대 관리업이야. 그런데 여기 위탁은요, 이 수수료를 받고 나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요 사람의 임대 사업을 관리해 순수하게 대행을 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 관리형은 임차에서 전전세 전대치는 형태고요. 위탁은요, 돈을 받고 일부 업무에 대행만 해주는 순수한 관리형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다. 돈 받고 이제 돈 받고 대행해줍니다. 빌려서 내부적인 어떤 좀 내부적으로 꾸민 다음에 더 높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는 것, 전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업형을 만든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상이 또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주구 나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어떤 촉진지구, 촉진지구가 있다. 이걸 위한 촉진지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장소를 다 결정을 다 해줘요. 자, 요 내에서 보시면, 각종 어떤 도로망 또 형성이 되겠죠. 됩니다.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주택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 주택들이 나올 것인데, 그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것이 보시면 전체에서 보시면 일단 절반 이상 차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보죠. 이렇게 해서 공급 촉진지구 이건 저기 뒤에 나오죠. 뒤에 지금은 바로 이러한 어떤 곳은 그 뒤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만의 공급을 촉진하는 장소가 또 정해져서 각종 어떤 특혜를 받는 지역도 나옵니다. 그 뒤에서 설명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역세권 등입니다. 역세권 등. 요 역세권 등이라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어떠한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철도역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단지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연구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철도역, 산업단지, 대학교 연구소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환성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시설에서 1km 안에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을 말입니다. 해당 그 시, 도지사 차원에서 50% 내에서 정감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주거 지원 대상자 하면 이제 그 밑에 쭉 나와 있죠. 각종 어떤 청년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신혼부 부당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어떤 계층이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대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 공공지원 민간주택 공급 촉진주구, 요 촉진주구가 좋은 곳에 나오지 않아요. 저 멀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보시면 아주 시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요. 요쪽 공공지원 민간주택 공급 촉진주구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바로 복합지원시설, 요것을 또 설치를 하게 해서 각종 생활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여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상업시설 등을 그 안에 또 설치하게 주겠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번이죠. 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 또 나옵니다. 일명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주택 공간 내부 속에 임차인들이 각기 별도로 임차인들이 같이 별도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뒤에 일정한 시설을 같이 거실, 뭐 주방 등 같이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쉐어하우스, 이제 공유형 민간 임대주택 이것도 나오시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항도 법 적용 순서 있죠. 법 적용돼서 어떤 이 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관리법, 건축법, 임대사법 적용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요 점을 딱 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큰 이분입니다. 임대사업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가 나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평가, 임대, 주택, 임대관리업자에서 임대 주체들에 대한 설명도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당 파트 보십니다. 자, 이제 임대사업자 갑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임대사업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이제 등록을 한다랍니다. 등록해요.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었다. 변경사항 발생 30일 안에 그것을 또 신고도 해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직전 5년 안에 임대사업 이것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한 적이 있다랍니다. 그러면 하지 못한다랍니다. 해요. 그런데 이 경우도 그 위에 채무를 다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켰다라고 확인되어지면 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아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요건 이것도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단은 임대사업할 첫 번째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실제 그 목적을 분명히 보겠다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임대주택을 임대할 주택을요 소유한 자만 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는데요, 그 뒤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지 부정하게 목적을 제시했다 확인 딱 되면요, 말소하여야 한다. 필수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다. 소유가 한 개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인데, 그런데 또는 소유할 것으로 확정되어진 자들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확정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일본 첫 번째 주택 건설에 단지급의 큰 어떤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규모가 작은 빌라 등을 짓는 건축의 허가 요소를 또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집을 살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인 딱 되어서요. 또 네 번째 보시면은요, 주택 단지 건물 매체를 분양 계약 맺었다 할 때 요 경우도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각종 어떤 규모 큰 각종 어떤 사업자다 할 때도 인정을 해 줍니다. 해 줘요. 그런데요, 확정이지만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요소를 소유를 하지 못했다라 하면요,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보니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규모 큰 단지급 사업자일 때란 말입니다. 이때는 6년 안에 실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가 같은 경우는 4년 내에 확보해야 된다. 매매계약 체결이다. 3개월 안에 확보해야 됩니다. 부당계약이다 하면요, 3년 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다 하면요, 6년 안에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확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못했다. 그러면 말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항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그래서 말소 사유에서 박스 안에 1번과 2번까지 꼭 봐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날개편 보시면요, 말소 절차에 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이 말소할 것인데, 보시면, 말소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말소하기 7일 전, 말소나 영업정지 7일 전까지 해당 임차인한테 그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두세요.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큰 2번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또 있어요. 임대관리업, 또 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이 사업할 때도 이제 임대관리업, 임대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요거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할 때도 역시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등록. 요것도 이제 시군구청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때란 말입니다.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폐업한다. 폐업합니다. 폐업할 때는요, 30일 전까지 말소신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도 같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업자는요,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등록해야 되는 업무 대상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보면 위탁 관리할 때는 말이다. 300호 이상 관리할 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자기 관리는 100호 이상을 관리할 때도 등록을 해야 된다.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자기 관리 등록하면요. 위탁은 자동적으로 한 곳으로 간주가 된다. 다음 부분도 같이 좀 봐주세요. 자, 그냥 또 이제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시고요. 해서 1번, 2번입니다. 또 3번 상이죠. 3번 상 보시면 할 때 요건이 필요하겠죠. 위탁 1대는 보면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자기는요, 1.5억이 필요하다. 전문 관리 인력 등이 이쪽 한 명이 필요하다. 두 명이 필요하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등록 결격 사유죠. 요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 관리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피피파는요, 일단 보시면 거기 지금 겁니다. 보시면 미는 빠집니다. 빠지고요. 피피파죠. 피파. 피 성능부터 피피파일 때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보시면 거기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위반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금고 실태형 선고받았다. 집행 종료 면제 2년까지가 아니고 3년까지 안 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예 중이면 고기한 중에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어떤 사유로 말소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는 2년까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상들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에 있으니까 체크를 하십니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요 관리업자들한테 행정 처분합니다. 처분해요. 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 처분 사유가 있겠죠. 처분할 때는 항상 처분 한 달 전까지 요 사실을 임대인 뿐 아니고 임차인한테 통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이것을 통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또 그 사유가 없으면 영업 정지 처분 사유가 있고 또 말소 처분 사유가 있겠죠. 말소 중에서도 이제 반드시 업무적으로 한다는 요 사유는요. 주택 관리업자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니까 따로 뭐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요. 자, 정기 처분 사유일 때 보시면 이틀은 보시면 또 1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요 처분을 또 가름 대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아까 봤지만 위탁 관리, 그 자기 관리형으로 하면 위탁을 한 곳으로 간주한다 합니다. 또 요 자기 관리형 일대 안에서 보시면 보증 상품에 가입한다. 보증에 가입할 업무가 있다 합니다. 요 보증은요, 임대 사업자 임대인을 위해서는요, 3개월치의 임대료 보장 약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임차인을 위해서는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약정에 가입할 업무가 있다. 다음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업무편 보시면은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분기들마다 그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사항들을 신고합니다. 해요. 그러면 관할 신고 다시 정리해서 30년 국장한테 보고하더라. 하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에 보시면 임대관리자는 위탁을 받으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주택 소유자한테 교부하지 임차인 교부가 아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8번에 임대관리자의 그 업무 범위가 쭉 나와 있죠. 참 많지만 딴 건 필요 없고요. 3번 상에 임차인의 입주 맹도 태교 등을 다 관리하는데 중개업은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3번 상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항을 보시고 넘어갑니다.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특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좀 보시는데 좀 어려운 상이 좀 나옵니다. 잠시 또 10분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